난 쿨. 오빤? 아, 사겨도 내가 사귀는 거니까 신경 좀 끄지. 어? 알았어, 끄더. 진짜 그냥 살던 대로 살아? 그치,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이상한 거지. 정우성 인생 원래 아니랬잖아, 어? 깔끔하게 연애도 하고, 인생 즐겁게, 어? 좋아, 씨! 찌질이지, 안 한다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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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엄마, 내 바지 입었지? 아휴, 난 또, 무슨 일이라고. 아니, 그런 건 그냥 가만가만 불러도 되잖아. 집에 키는 쬐그만데 목소리는 커가지고. 엄마나 나나? 내가 너보다 1cm나 더 큰데 무슨 소리야? 그리고 나 때는 이 키 작은 키 아니었다? 다들 나보고 미스코리아 나가보라 그랬다니까? 아유, 아침부터 힘 빼게 하지 말고. 내 바지 입었지? 어떤 거? 어떤 거? 하나만 입은 게 아니네? 이 바지도 입었지? 아니야, 그걸 안 입어봤어. 그런 것도 있었어? 눈독 들이지 마. 근데 왜 이렇게 배 쪽이 늘어난 거야? 살이 좀 빠졌나? 야, 네가 살 빠질만도 하지. 입맛 없다고 밥 제때 안 먹지. 출근 평소보다 일일이지. 너 그러지 말고 그 순정이 아빠 차로 카풀인가 뭔가 그거 가. 아, 됐어. 일부러 안 부딪히려고 일찍 나가는 거야. 다녀올게. 밥은? 됐어. 아이고, 나이 살찔까봐 다이어트를 하나. 내 바지 입지 마! 아이. 안 입는 게 안 입어. 치사해서 내가 안 입어, 치사해서. 껴만 볼 거야. 어머. 살 빠졌고 이뻐졌다고. 가만 있어봐. 아니, 연애는 하샘이 하는데 왜 김샘이 이뻐지지? 글쎄요. 뭐야, 하샘하고 김샘 혹시 연애하는 건가? 선생님도 얼른. 저는 원래 연애는 힘들어요. 체력 이퀄 연애 편력이라잖아요. 그 바람둥이들이 왜 죽으라고 운동하는 줄 알아요? 체력이 있어야 연애를 하니까. 호영 오빠도 운동 많이 하던데. 정말 나도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했는지 몰라. 나는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지, 그 남자는 춘천에 살지. 그 남자 한번 보려면은 그때는 KTX가 어딨어요. 그 경춘선 타고 그냥 졸면서 가면서 그러고 겨우 얼굴 한번 보고. 잠깐만. 또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려고 그러지. 이건 정말이야. 진짜라고. 응? 누가 뭐래요? 세호. 정 선생님 또 연애하는 것 같은데요? 참, 연애에 있어서는 정말 근면성실해. 아니 뭐 안식년 뭐 그런 게 없어 정 선생님한테는. 오늘? 오늘 저녁 땐 어떨까 모르겠네. 그래, 저녁 때 보자. 어디서 볼까? 다비야, 오늘 무슨 날이야? 왜 니야 간식을 써? 그냥 용돈도 받고 그랬으니까. 준영아,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어? 어? 아니야, 맞네 뭐. 아, 조금만. 야. 그래, 필도가. 니가 좀 닦아줘라. 아이스크림 미리 줘봐. 이거 닦아도 끈적거리겠다. 고마워. 나중에 씹지 뭐. 야, 이 배신자들아. 사귀니까 친구 우정 같은 건 없지? 뭔 소리야? 다비가 매점 가졌더니 니네 화장실 들렸다 온다며. 여기 니들 거. 역시 필독이밖에 없어.